안녕하세요. WW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들어보셨죠? 많이 익숙하죠? 예. 하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주제는 이혼은 아무나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이혼은 아무나 하나요. 살다 보면 이혼하겠다는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결혼하겠다 하는 말보다 이혼하겠다 말이 어떠세요? 결혼하겠다 말은 좀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혼하겠다 하면 어때요? 폭탄 같은 그런 선언입니다. 네. 네, 실제 생활 속에서 이혼하겠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한다 해서 다 이혼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혼은 아무나 하나 그겁니다. 예. 사실 이혼을 한다 하면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천이에요. 그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실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혼을 하면 뭐가 됩니까? 문제가 복잡해지죠. 예, 혼자 살던 것이 아니고 같이 살던 그 울타리가 그냥 바늘로 그냥 쪼개지는 거예요. 예, 경제적으로도 엄청 큰 손실입니다. 특히 재산 많든지 재산 별로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혼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이고 정신적으로 준 쇼크는 말을 다할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혼은 아무나 하나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네. 결혼은 사실 합니다. 내놓고 말해서. 예, 아무나 한다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헌신도 무슨 짝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결혼은 자기가 피신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못 찾으면 영국에 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짝을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결혼은 다 합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혼이 그쵸 따라온 그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예. 결혼은 어때요? 이거 같이 사는 거예요. 행복하고, 예. 행복하려고 같이 사는 거고, 그리고 또 서로 또 살면서 조절하면서 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혼이라는 것은 일단 결론 내렸으면 이건 완전히 남남이에요. 그냥 순간이 그냥 남남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뭐두 사람 남남으로 되는 건 좋지만 그에 달린 가족들, 특히 그 아이들, 그리고 뭐 부모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지고 경제적으로도 재산도 분할을 해야 되죠. 예. 그것도 괜찮아요. 재산. 돈을 어때요? 없으면 다시 벌면 돼요. 능력만 있으면. 예. 그런 데더큰 것은 서로의 정신적인 그런 타격이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동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이라고 하면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예, 이혼요. 벌써 이 도장이 팍 찍혀요. 그 순간부터. 이혼남 이런 단어는 별로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혼요. 일단 이렇게 보면 이혼했다며 일단 여자들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해옵니다. 심지어 친정 부모님도 자기 딸이 이혼을 했을 때하고 자기 아들이 이혼했을 때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모든 가정은 아니었지만,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 그런 뭐죠, 개념, 그리고 이런 뭐 습관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그죠, 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일단 이혼이라면 일단 사람들 머릿속에는 일단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한 나쁜 여자다. 그 여자가 못 쓰겠다. 그 여자가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여자가 얼굴값 산다. 그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혼이라는 것은 엄청 무서운 단어고 엄청 안 좋은 거고 마치 이혼한 사람들은 막 죄를 범한 사람들, 이 죄인 같아요. 예. 그래서 이혼한다 하면 그 친정집 식구들은 다 죄인이 되는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회적 여론도 있고 또 친척들한테 보여준 거 얼굴도 있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지는 게 이혼입니다. 아마 그래서 또 이혼은 아무나 하나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혼을 한다 하면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혼하는 당사자가 나가서 사는 그 생활 능력이 되냐 없냐, 그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되지 않고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섣불리 그냥 이혼한다 해서 선언하고 팍 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혼을 해서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예. 괜히 그냥 조용히 살면 별일 없었는데, 괜히 자존심을 이렇게, 그죠? 내세우다가 나중에 정말 이혼을 해서 결국은 그냥 한번 사람 실패하니까 그냥 땅땅땅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딱 나가드니까 어때요? 더 힘들어지죠? 예. 그래서 잘 이혼이라는 건 정말 아무나 하나 자꾸 여기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이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기분이 나쁘다, 성격이 안 맞다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따른 모든 조건이 다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정말 최종 결정을 했으며, 예? 그 결정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꼭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없으면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 말을 좀 쉽게 좀 꺼내는 편이죠, 남자들보다는. 예. 그래서 이혼하겠다, 이혼, 이혼, 이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이혼을로 갑니다. 예. 이혼을로 가서 물론 뭐 이혼했다 하면 다 슬프고 다 망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더 행복하게, 더 신나게 사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뭐 유명 인사들도 많고요, 또 일반인들도 많고요. 사실 이혼 앞에서는요, 유명 인사나 일반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고통이에요. 똑같은 그런 뭐 괴로움. 이것은 그리고 그 고독감. 그리고 굉장히 외롭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등 돌렸다는 그런 느낌이요. 물론 뭐 제가 스스로 등 돌린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느낄 때는 남들이 나를 버렸다, 사랑이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울증도 더 이렇게 따라올 수도 있고요. 문제가 더 이렇게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은 아무나나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이혼이라 말을 꺼내지 마시고 정말로 이혼 안 하면 안 된다, 정말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하면 꼭그 맞는 그래 뭐가 뭐죠? 예, 대책이 있어야 돼요. 대책이 없으면 이혼하기 힘들어요. 예,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혼을 했다, 그렇죠? 집에 그렇게 두 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다, 나가서 그냥 쉽게 말하면 어디 가서 당장 잠을 잘수 있겠냐, 그렇죠? 어디 가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겠냐, 어디 가서 내가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겠냐, 이것이 어때요? 조건이 준비되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그냥 괜히 이혼이라는 말을 내다오는 나만 손해예요. 그 광고에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진나가 뭐뭐 개고생이다 이런 말 있었죠. 예. 바로 그거예요. 예. 괜히 예. 이혼 안 해도 될 거. 이제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오기 때문에 아나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뭐 그리고 상대방이 진짜 이혼하게 돼서 안 말해, 그래 가난 가겠습니까, 그래 난 다른 사람한테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건 사실 사랑을 뭐죠, 본인이 그 배신을 받든지 아니면 본인 상대방한테 배신되든지 두 가지 상황이잖아요. 예, 그럴 때는 정말로 그죠? 일단 뭐 사람이라는 거다 그렇잖아요. 자기부터 먼저 생각하잖아요. 예, 내가 위주지만 예, 또내 위에 또 나의 그 배우자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같이 키웠던 그 아이들 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일단 사랑을 예, 뭐 마친다, 그죠? 사랑을 뭐죠? 포기한다, 사랑을 예, 끝낸다 해도 거기에 따른 예의와 거기에 따른 뭐죠, 어떤 책임감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그래 난 가겠다 빠이빠이 뭐 이런 게 아니야. 영화에서 나올 때아 외국 사람은 굉장히 쿨해요, 트렁크 하나 쥐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거는 말이 그래요. 사실 뭐 사람이 동물도 아닌데 정말 뭐 같이 살다가 뭐 조그만 뭐 안전 일이 돼서 트렁크 싸우고 짐 싸우고 나가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죠? 애초에 그런 사람들 결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책임만 사람들. 예. 그래서 여기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그죠? 이혼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히 그 뒤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내가 사회적인 뭐죠, 위치,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요, 일단 이혼을 해서, 이혼한 사람이 나가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주 그 시선이 참 묘한 시선이, 예. 나한테 집중이 됩니다. 겉으로는 말을 안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이 여자 이 남자를 이혼한 사람이라고 알면서도 절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실시 그냥 눈치만 보고 막 이럴 때, 아, 그럴 때그 괴로움, 그 기분이 엄청 나쁘거든요. 그럴 때는 막 당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 서양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빠이빠이 하면 끝이에요. 웃으면서 그래. 우리 좋은 친구 하자. 뭐, 이래도 되네요. 예, 그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한국도 이런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서,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 이거는 아닙니다. 예, 유혼이라는 건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을 더 신중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나 혼자만 그렇게 나 혼자 완전 자유스럽게 사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런 보이고 안 보이는 그런 룰, 또 그런 많은 그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예요. 옛날 친구나 혼자 이렇게 그냥 동네에서 그냥, 아이고, 나는 이러면 뭐죠? 그치, 몇 살 안 사니까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내 아이, 내가 이혼했다 그 타이틀 때문에 그 아이는 또 어떤 고통 속에서 이게, 내가 할 수 있겠나. 그죠? 이것도 다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 부모님도, 또 나 때문에 굉장히 친척들한테도 이러고, 또 너무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 정말 이혼할 수가 없죠. 예.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것보다는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내가 정말 이혼을 해야 되겠냐. 이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혼을 해야 된다면 그럴 때는 뭐죠?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냥 본인 선택한 길로 나가시면 돼요. 오늘 이 방송 제가 완전히 강조 이혼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이혼이라는 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혼은 할 수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아무나 하나 이런 말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혼도 아무나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하면 나중에 뭐지? 아무나 하잖아요. 굉장히 세상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드니까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나만 좋다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 책임감, 그 사랑, 지키지 못하는 사랑이지만,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이잖아요. 자기 아이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게, 그렇죠? 우리 그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한 가지의 그게 뭔가 하면 자기의 뭐죠 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그죠 더 정말 더 신중히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면 좋죠. 예, 안 하면 좋고 그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좀 서로가 토닥토닥하면서도 어떻게 그 이혼을 막을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인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이왕 이런 결론이 났으면 그래서. 아무나 하나 이 말을 좀 기억하시고 정말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